주치의입니다. 네, 제가. 거의 제 주치의시잖아요. 네. 저는 몸 건강 코치, 아이유 씨는 마음 건강 코치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마음 멘탈에 있어서는 아이유 씨만큼 정말 단단하게 저를 부여잡고 코칭해 줄 사람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, 저는 이제 건강에 관심도 많은데, 그래서 항상 너 뭐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, 너 무슨 약 먹어, 그 약에 대한 어떤 걸 조사하고, 그 약 먹으면 너 지금 그런 부작용 있으면 그거 같이 하면 안 돼 라든지, 서로에게 가장 고마운 점과 감동받았던 일. 가장 고마운 점. 너무 많은데 나는. 아까도 많아서 너무 많은데 이래서 한 가지도 말. 얘기해보세요. 한 가지만. 일단 오늘 여기 초대해 주신 거 최근에 가장 고마웠고요. 제가 이제 막 드라마 촬영을 마쳤는데 7, 8개월 동안 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던 점. 하루가 아이유 씨가 없었으면 그게 제가 그렇게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중간중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계속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, 그리고 제가 힘들까봐 그때마다 그때 맞는 몸보신을 만나서 먹이든 집 앞에다 두든 해서 저를, 그 마음을 제가 말 안 해도 너무 느꼈거든요. 나에게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가 저는 고맙고, 그 존재가 건강하다는 거 되게 고마워요. 저도 되게 많은데 일단 지금 딱 떠오르는 것만 얘기를 해보자면, 제가 전국 투어를 하거나 뭐 하면은 모든 공연 다 오시잖아요. 그걸 뭐 우리는 솔직히 다 알아요. 어차피 오늘 유인나 씨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스태프들도 다 알고 그러는데, 항상 그거를 혼자만 비밀로 나 오늘은 진짜 안 가는데? 진짜 아닌데? 이렇게 해서 오시는. 아, 속은 적 없어요 근데 진짜? 한 번도 속은 적 없어요. 왜냐면 항상 오니까. 그래서 그게 같은 공연을 항상 보는 것도. 저는 무슨 소리. 저는 진짜 너무 다 너무 부러워하실걸요? 진짜 유인나 씨는 정말로 제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고. 예.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유인나 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있어요. 공연을, 모든 공연을 다 보시니까 오늘은 좀 다른 말을 해야지. 또 하면은 조금 다른 말을 막 생각을 하고, 다른 말을 막 생각을 하고. 나는 안 하면 어제 그 얘기 되게 재밌는데 그 얘기를 하라고. 오늘 온 사람들한테도 그거 들려주고 싶은데 왜 그거 안 했지? 그런 생각해요. 맞아. 이런 그 피드백을 제 주변에서 가장 성의껏 해주시는 분이거든요. 매번 다른 피드백을 해주는 것 자체가 그게 애정이고 사랑인 거잖아요, 사실.